꽃미남 스타 김내원이 영화 미스터 소크라테스를 통해 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억세고 터프한 액션 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. 관계자에 따르면 김내원의 영화 속 액션이 너무 와일드한 관계로 영화 촬영을 앞두고 2억 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김내원은 이번 촬영을 위해 별도로 강남의 모 트레이닝센터에서 1개월 동안 특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영화 미스터 소크라테스는 김내원을 비롯한 개성파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하는 액션 영화로 오는 11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